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 TV가 사랑하고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나아가갈 음악 콘텐츠의 대표 주자 정진우의 꿀보이스 시즌 3 대망의 결승전 MC를 맡은 반갑습니다. BJ 예능의 최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의 꿀보이스 시즌3는 정말 많은 예선전을 거쳐서 그 중에 1등을 하신, 우승을 하신 분께는요, 드라마의 OST를 발명할 수 있는, 우리 발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 시즌3에서는요, 지금 인기리에 방송 중인 KBS 꽃길만 걸어요. 예, 지금 시청률은 아마 20% 가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꽃길만 걸어요의 OST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미리 저희가 그 OST를 들어보게 될 텐데요. 이름이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라는 노래를 가지고 OST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또 심사위원분과 작곡가분이 실시간으로 음악을 모니터하고 있고요. 오늘 그 우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심사위원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텐츠의 주인공이자 기획자이자 BJ이자 자 혼자 다 해먹고 있는 정진우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진우입니다. 사실 네. 시즌 2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시즌 또 3 우리 쿠니와고 네. 코트에 이 혈소까지 빨아먹으려고 시즌3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심사 기준 좀 어떤 면에서 좀 많이 예, 심사 기준을 가지려는지요? 사실 뭐 지금 뭐 우리 코드 씨랑 저랑은 심사에 자격이 없습니다. 어차피 작곡가 분이 뽑는 식인 거라서. 네네. 네, 그렇죠. 그 심사위원 저희는 이제 또 노래를 듣고 노래 감상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좀 네. 이렇게 도움을 드릴 것 같고요. 사실은 네. 이제 뭐 작곡가 피셜이 날아올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네. 이제 작곡가님께서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예 그 부분 꼭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자,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노래하는 코트요? 네네.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저 노래 약발방 하는 분이에요. 아. 예? 약발방이라고. 약발방이요? 예예. 아, 지금 이 시국에 약을 봤다고요? 예, 저는 예. 광대입니다. 예, 저는 광대예요. 네, 광대. 뭐 연극영화과나 뭐 방송연예과 출신인가요? 아니, JYP 연습생 중에 연습생 출신입니다. JYP 공채 1기 출신이죠, 제가 그래도. 연습생 오브 더 연습생. 아, 예, 공채 예. 1기예요? 네네네. 같이 그 동기가 뭐 우리가 알만한 윤두준 분이. 씨. 윤두준 씨. 제가 윤두준 씨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네네네. 장우영 씨, 장우영 씨. 코트가 누구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아, 윤두준 알아요? 아, 예예. 예. 아, 아는데 저를 모른대요? 예. 싸가지 없는 자, 우리 윤태훈 씨는 오늘 어쨌든 심사위원이신데 어떤 기준으로 또 심사를 하실 생각인지. 노래에 또 조예가 깊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노래에 굉장히 좀 조예가 깊은데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그 솔직하게 네. 예, 심사를 하고 싶어요.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이렇게 좀 독설을 잘 안 하는 게 안 네. 하는데 저는 이제 철저하게 독설 위주로 좀 가려고 합니다. 독설 예. 위주로. 사실 예. 이 친구가 독설이 아니고 네. 좋은 말을 한다. 구라예요. 아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우승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KBS 현재 인기리에 방송 중인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의 OST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자격이 주어지고요. 정진우 씨, 궁금한 게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네네. 이 싱글 앨범이 오늘의 1등 상금과 혜택일 수 있는 드라마 OST보다 더 좋으면 어떡하죠? 노래가 너무 좋으면? 그건 뭐 이제. 사재기 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미치셨어요? 아, 무슨 말이 어떤 식인데? 아, 너는 씨. 아니 근데 그 지금 예. 드라마 OST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20% 드라마의 네. 시청률을 나오는 그 OST를 아프리카로 따지면 천만 달이. 야. 와하. 자, 그러면 네. 오늘은 10분 중에서 150분의 예선전을 통과해서 결승전에 온 10분 중에서 총 3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준우승인 두 분은 상금 50만 원 그리고 디지털 싱글 발매할 수 있는 또 혜택을 가져가게 되고요. 1등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드라마 OST를 발매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서 인터뷰하고 나서 무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자,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두천에 살고 있는 김석태라고 합니다. 그럼 실례지만 지금 BJ 활동을 안 하고 계시면 좀 어떤 음악 관련한 저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공장? 네. 사내에서도 좀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가요? 아,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1등을 하게 돼서 막 OST 발매를 하게 돼서 좀 가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네. 과감하게 얼마 전에 입사한 회사지만 네. 혹시
퇴사할 마음까지도 좀. 아, 그렇죠. 아, 무조건. 네. 어, 가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우리 코트님. 네네. 딱 보면은 우리가 그 너목보 같은 것만 봐도 얼굴이 얼굴 뭐 비주얼만 봐도. 네네. 어, 저희가 약간 그 실력이 좀 가늠이 되잖아요. 네네. 코트님이 딱 보셨을 때 우리 김석태님. 네. 좀 어떤 느낌이 좀 오시는지. 어, 일단은 굉장히 훤칠하신데. 네. 어, 제가 이분 완전 생 일반인이신데 노래 듣고 네. 뽑으셨잖아요. 네. 예. 생 일반인은 뭐야? 진우 형이 이렇게 뽑았으니까 정말 노래를 어느 정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분이신데도 네. 예,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중간에 이렇게 그 만약 이걸 계기로 네. 공장을 관둘 생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예. 있는데 네, 네. BJ를 하다가도 공장으로 많이 가요. 네. 요즘 사실 BJ들이 힘들면은 예. 예, 저 공장 가야 하나요? 라는 네. 방제를 붙이고 하는데 그렇죠. 공장이 오히려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정적이잖아. 그렇죠. 네. 심지어 요즘에 BJ들을 공장에서 찍어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 우리 김석태님의 무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드라마의 OST에 실릴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댈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부족했던 내 모습 감싸주며 곁에 서 있어줘. 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나요. 이런 나를 안아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 우리 킹반인 김석태님의 무대였습니다. 코트님, 네네. 아무래도 오늘 코트님의 시청자분들도 많이 와 있는데 네네. 확실히 은비의 시청자분들이다 보니까 네. 어, 헤드보이스 활용을 잘하는 듯 벨팅이 예예. 아쉽다. 아, 그런 전문 용어들을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벨팅이 뭔가요? 내가 묻고 싶었어. 얘가 시청자분들한테 예. 이해 못하는 이상한 단어들을 아니, 엄청나게 저기, 씹어놨어. 그런 전문적인 보컬 용어들은 굳이 나올 필요가 없고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분 굉장히 미성인데 네. 연상되는 가수가 네. 약간 더네임 씨나 어. 최군 씨랑도 굉장히 친한 그 DK 씨. 어, DK. 예. 네. 그 느낌도 좀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음색인데 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간결한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또 네. 가성 넘나든 그런 구간까지 정말 잘 소화하셔가지고 네. 이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호. 확실히 네. 진우 형이 안목이 좋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참가자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정진우 씨, 제가 꿀보이스 그 시즌3까지 MC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항상 이런 분위기에서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아, 사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지 알아요? 그 유튜브 보면 김어준 씨 아, 그 느낌 좀 있네. 다스베이다 약간. 아, 다스베이다. 이제 BJ분들에게 시청자 네. 이제 티켓을 나눠드려가지고 네네네. 한 뭐 20분 채우려고 했었어요. 공개 방송. 어. 근데 아, 코로나. 또 그것도 코로나 문제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아, 네, 통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아. 사실 힘든 거는 본인만 힘든 거예요. 저희는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그래도 역시 진행은 최군이다. 네. 아니 근데 나 지금 약간 정치적 발언해야 될 것 같고 아. 되게 블랙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느낌이죠 약간. 아. 유경재 씨가 쓰시네. 예. 코코카카. 두 번째 참가자를 또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로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코트님. 네네. 슈로제님하고 구면이시죠? 오늘 굉장히 이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거 심사평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보기 좋잖아요. 예. 네, 보기 좋네. 그리고 눈 저기 펄을 많이 하셨네. 네. 반짝거리나요? 예예예. 예. 여기서도 좀 보이는데. 네. 아무튼간에 뭐 슈로제님 노래는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노래랑 잘 어울릴지 좀 의문이에요. 어허. 예예. 예. 근데 어울릴지. 또 본인 나름대로 또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슈로제님 네.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무대죠. 슈로제님의 무대. 여러분들의 채팅창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댈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부족했던 내 모습 감싸주며 곁에 서 있어줘. 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나요. 이런 나를 안아주세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참가자 슈로제님의 무대였습니다. 자, 우리 코트님. 네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벌써부터 독서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네네.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색이 다 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긴장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슈로제 씨? 네,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긴장하니까 혹시 내일 김장 방송 가시나요? 아, 탕치기 당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이어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네네. 그 네. 가사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가사 전달력이 조금 약간 좀 아쉬웠다. 네. 근데 사실 또 슈로제 씨 워낙 보컬 자체가 호불호가 명확한 분이라서 저는 뭐 슈로제 씨의 그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네. 어쨌건 결과는 작곡가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아주 이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그 외모 평가 말고요. 아 예. 예, 예. 아, 예 성대 예, 예. 평가 좀. 예. 아 성대. 네 그래요. 가사 전달력 조금 아쉬웠는데 그 부분 빼고는 음색이 굉장히 좋아서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증진우 씨요. 이제 슈로제 씨 같은 이제 스타일에서는 공기의 호흡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모니터가 안 되면 노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공기의 호흡 흐름이란 게 무슨 소리세요? 벨팅보다 낫잖아. 벨팅이보다 낫잖아.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좀 부탁 공기의 좀 드릴게요. 호흡. 그러니까 그댈 사랑 이게 아니고 그댈 사랑. 아 저기 무슨 보컬 트레이닝이세요? 보컬 트레이닝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슈로제 네. 씨 죄송한데 코트님 예 사심 있나요? 아 너무 이쁘시네 오늘. 그래요? 예예 예. 슈로제님 실례지만 남자친구 없으시죠? 없다고 하겠지. 예. 아, 알겠습니다. 코트님은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 있나요? 그게 무슨 정말 결례를 범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꼬꼬까까.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 잠시 BJ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네. BJ 심가을.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초면이어가지고. 아, 미안해요. 우리 초면 맞잖아요. 네 그죠. 미안합니다. 사전 조사 했어야 되는데 심가을님. 아 우리 BJ 심가을님 97일 된 우리 신입 BJ인데 네네. 어떻게 예선전을 치렀길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심가을 씨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이분 제가 뽑았어요. 그래요? 네네. 전에 그 저는 그 예선을 같이 봤었는데 네. 이분 제가 점수 높게 줬습니다. 기억 못하시네. 아 맞네. 네, 이분 제가 뽑아 제 픽이에요. 아하. 예, 예. 작년에 있었던 노래하는 코트님이 함께했던 네 예선에서 예선전에서 코트님 어떤 점이 와닿아서 이분 일단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르세요. 보컬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는 네. 전혀 뭐 다른 분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네. 또 굉장히 또 본인만의 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정상수 씨를 좀 닮으셨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참가자 심가을님의 무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그댈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부족했던 내 모습 감싸주며 곁에 서 있었죠. 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이런 나를 안아주세요. 네, 우리 심가을님의 무대였습니다. 자, 우리 코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아, 우리 심가을 씨, 첫 소절에서 역시 제 픽이 틀리지 않았다, 제 안목이 네.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었는데 중간에 좀 박자 저셨어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밀리는 계속 그 이후로 계속 밀리시더라고요 박자가. 음역대가 사실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라서 가성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단단함이랄까 그런 발성적인 부분 좀 아쉬운데 이 노래 사실 뭐 반키를 더 낮추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역시 네. 뭐 음색이 좋았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코트님 팬분들 중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프로페시아가 좋다. 프로페시아가 뭔가요? 그 탈모약인데요. 누가 그딴 얘기를 하던가? 아 그래요? 원정 저는... 원정 블랙을 좀 넣어야겠네요. 랄프야 닉네임 기억해놔. 평소에 좀 존경하던 음악 BJ 선배가 좀 있을런지 롤 모델이라든지. 아 저는 원래 코트님. 방송을 처음 고등학교 때 이제 접했었어요. 오~ 그래서 네. 다 그렇게 시작들 하죠. 예. 다요? 네, 음악 네. BJ분들에 있어서 저는 사실 뭐 조상격이죠. 예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절대적인 인물이군요. 아 그럼요. 예. 대체 불가능하죠. 코트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네, 아 코트님보다는 정진우 형님처럼 되고 싶고요. 독설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다음 참가자가 너무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BJ 문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BJ라 좋습니다. 아니, 문상호 씨 진짜 노래 잘해요. 잘하고 기본기도 굉장히 좋고 발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아마 그 발성으로는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세 손가락 안으로. 보컬적인 영향으로 네. 봤을 때 말이죠. 본인도 아마 몸무게로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아, 저는 발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항상 1픽이죠. 예. 네. 저 다음으로 1픽이래. 제일 다음에 발성이 1픽. 발성 세 명 딱 네. 모였네요. 네, 네. 발성 제일 좋은 게 저고요. 어. 그다음이 정진우. 그다음이 문상호. 야, 탑3. 아, 예, 예. 아프리카 발성 탑3. 예, 예. 좋습니다. 발성에 네. 저희가 집중해서 무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님의 무대입니다. 그댈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부족했던 내 모습 감싸주면 곁에 서 있었죠. 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이런 나를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성호님의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우리 코트님은요? 역시 안정적이에요. 예, 믿고 듣는 문상호. 저는 이제 역시 문상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련해요. 역시 노련하고 첫 번째로 불렀던 석태 씨랑 현재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투탑인데 약간 근데 좀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고 느껴요. 네, 네. 예, 예. 그 부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어떤 감정이 감정을 실어서 이제 부르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아니 발라드 가서 그딴 소리를 내요. 지금까지 문상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CM 아, 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찬미님인데 CCM인데 네. CCM 찬미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CCM 가수고요. 네. CCM 방송 하고 있어요. CCM 방송. 네네. 좋은 일 하십니다. 네. 찬미 씨 그 미소가 참 아름다우시네. 오. 예예. 예. 보니까 네. 웃으시는 이 상이 네. 굉장히 보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역시. 예. 코트님 오늘 심사위원이 사실 예, 예. 노래잖아요. 약간 느낌이 미스 코리아 나오신 것 같아요. 코트님도 제가 알기로 기독교 종교가 어떻게 되시죠? 저 기독교죠. 아 그래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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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을 예. 오, 저는 코사님이 예예 종교 거기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예 수시로 바뀌긴 하는데 너무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예, 예, 예. 너무 묻지 말아주세요. 아, 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또 하시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그 윤미카엘이에요. 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저 윤미카엘입니다. 기독교라면서요? 예, 기독교. 아, 예. 기독교도 미카엘이라는 이름을 주나요? 예, 예. 천주교 예. 말고? 아, 천주교랑 다른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 저 예. 죄송한데 진짜 허영심 좀 있지 않으세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 참가자 찬미님의 무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그대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부족했던 내 모습 감싸주며 곁에 서 있었죠. 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이런 나를 안아주세요. 네, 우리 찬미님의 무대였습니다. 예. 우리 코트님은 어떻게 찬미 씨 뭐 네. 역시 뭐 CCM 하시는 분이라 예, 마음에 와닿는 그 감정이 네. 뭔가 맑고 그 깨끗함이 이 CCM 특유의 그런 감정이 굉장히 전달이 돼가지고 네. 너무 잘 들었고 우리 찬미 씨 미소만큼이나 맑은 어허. 노래 아주 좋았어요. 아 코트님 코트님이 예. 기억하시는 아까 뭐 호산나 호산나 하셨는데 뭐 예. CCM 있나요? 호산나 말고 또 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노래 아세요? 아, 아이, 가서 초코파이 좀 몇 개 먹어봤네. 예예예. 예, 예. 아, 훈련소에서 들은 노래. 아니 저는 저희 예. 어머니가 또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네네. 정말 주말에 이렇게 끌려가서 노래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찬양 많이 했습니다. 코코카카. 자, 이렇게 찬미님까지 해서 총 다섯 분이 진행을 했고요. 오늘 총 열 분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진우님. 네네. 아까 뭐 참가자분들이 조금 긴장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지금 뭐 방송에 지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오늘 지금 약간 멍해요. 멍하다고요? 예, 예. 왜요? 왜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 예, 예. 네네. 한국 공공기관 그 도박 문제관리센터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도박 문제관리센터 네네네. 네네네. 진짜 왔어요. 네네네. 뭐라고 왔던가요? 아, 정진우 씨의 정진우 네. 선생님의 사다리 썰을 너무 감명 깊게 봤다. 사다리 썰이요?
저 홍보대사가 될 수 없겠냐. 오, 진짜로?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그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대한민국 도박 방지 그 공공기관 우리나라에서 네. 정부기관에서 그래서 일단 강의 좀 해주고 와 홍보대사 코트님도 네. 뭐 필라이트 홍보대사나 뭐 새로 그만하세요 이제 뭐 테러 방지 협회나 뭐 예. 자 코트님 근데 저 얘기를 굳이 방송에서 하는 거 어떤 심리일까요? 자기 과시죠. 예 쓸데없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알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아 이분이 사실 뭐 내일 깜빵을 가건 어딜 가건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코코카카. 자 이어서 그러면 여섯 번째 참가자를 모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BJ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수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수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희가 그 토크캠방에 저도 그분 생각했었는데 네, 수인 씨가 있는데 먼저 방송을 좀 하신 건가요? 김수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하셨어요. 본명이시군요. 본명은 아니고요. 네네네. 네, 근데 그분이 계신지 몰랐어요. 김수인으로 네. 쳤을 땐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럼요. 뭐 이름이 같으면. 근데 사실 우리 BJ들끼리는 그런 닉네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네.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해서 가야 되는데 네. 닉네임을 조속히 바꾸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최근에 이기광 씨도 아마 첸으로 바꿨더라고요. 자, 오늘 의상이 코트님. 네네. 굉장히 좀 남다르잖아요. 네네. 예, 의상 관련해서 질문을 또. 예. 의상 자체가 뭐 좀 여사님 같으시네. 예예. 아주 또 괜찮네요. 오늘 예. 컨셉인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조금 자리가 있으면? 아닙니다. 무대라고 해서 조금 신경을 써봤는데 너무 과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라마 OST에 맞게 사실 그 이 드라마 자체가 또 슬픈 장면이 많잖아요. 자, 우리 수인 씨의 무대 여러분들의 채팅창에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댈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부족했던 내 모습 감싸주며 곁에 서 있었죠. 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이런 나를 안아주세요. 네, 우리 김수희님의 무대 함께했습니다. 자, 코트님 저녁 메뉴는 뭐라고 적으셨나요? 아, 네, 네. 아, 예, 예, 꼼꼼하게 뭘 적고 계신데, 아, 자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수인 씨 맑아요, 맑고, 네 역시 근데 개인적인 좀 생각은 네. CCM 특유의 창법 같은 게 좀 느껴졌어요. 진우 형 방금 얘기한 그런 느낌이 네. 바이브레이션이나 그런 부분 들어가야 되는 감정이 좀 아쉬웠어요. 전 개인적으로 확실히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용음악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다라는 생각이 좀 하는데 근데 역시 뭐 음색은 좋습니다. 예, 네. 깨끗한 느낌 좋았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참가자셨고 이제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상대적으로 좀 대기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을 모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참가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추루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트님은 추루미님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예, 예. 예. 제가 복귀했었을 때도 추루미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또 그 아프리카에서 노래 가장 잘하는 BJ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요? 여자 원탑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네네. 여자 그 음악 이제 네. 음악 쪽 그 보컬 BJ분들께서 네. 다 추루미님을 얘기하셨어요. 아 남자가 원탑이라면 여자는 추루미다. 예, 남자 노래 원탑 노래하는 코트 여자 노래 원탑 추루미. 네네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기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또 그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아하. 예, 노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수 정말 잘하세요. 정말 네. 너무 잘한다. 네네. 좋습니다. 고수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고수 좋아하시죠? 예. 왜 갑자기 먹는 걸로만 얘기를 하세요? 저 배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예. 오늘 회식 참여 불참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너 가면 가죠. 예. 과연 추루미님은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3위고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집중해서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댈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부족했던 내 모습 감싸주며 곁에 서 있었죠. 네, 추루미님의 무대였습니다. 자, 우리 코트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승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음악하는데 네. 타고난 건 최고의 조건이다. 네. 저는 정말 타고난 분이라고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고 역시 네. 추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곡이 추름이님에게 유리한 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또 이제 브릿지 부분에서 네. 추름이만의 장점이 아주 야무지게 드러났다. 아하. 저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역시 또 네. 아프리카의 소양, 아프리카의 박하요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본인은 가수로 표현하자면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나얼이죠. 아프리카의 나얼. 예. 어허. 동네에 한 명씩 있는 네. 나얼 코스프레의 브로커. 네, 인천 나얼이시죠 아마. 예. 저 개인적으로 추미님에게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너무 아쉽니까 네. 박하요비의 그 그런가요 한 소절만 이렇게 무반주로 좀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추미 씨 노래하시면서 네. 시청자분들이 좀 400명 그런가요라는 네. 네. 그런가요였나? 그런 일은 맞아 맞아. 그거야.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걸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해드릴게 참 많은걸요. 이야 이거지. 지금 이 고음과 마찬가지로 지금 3,000달이 돌파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000명 딱 넘어가네요. 아 너무 좋았어. 이야 하는데 바로 3,000명 바로 꼴렸어요. 진짜로. 오바 좀 하지 마세요. 진짜야.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너무나 고생하신 추루미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8살 네. 임하늘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하늘양은 BJ가 아닌 우리 일반 참가자로 참가하셨죠. 네. 어우 좋습니다. 왜냐면 천우희 씨를 좀 닮으셨네. 천우희 씨. 아, 네. 천우희 씨 영화 배우. 천우희 씨요. 곡성. 곡성. 예예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악 콘텐츠라는 거 코트 씨. 우리 임하늘양의 목소리로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댈 사랑. 곁에 서 있었죠. 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이런 나를 안아주세요. 네, 우리 임하늘양의 무대 함께하셨습니다. 코트 씨. 네. 네. 많은 분들 노래를 듣다 보면 말이죠. 이 도입 부분에서 확 몰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임하늘 씨가 전 그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브릿지 부분에서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없다 싶어가지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약간 조금 밋밋한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할까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코트님은 심사위원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프로페셔널하죠. 예, 분석력이 좋아요. 뭐든지. 분석력이요? 네네. 네. 제 진행 실력은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 예. 너무 좋아요. 역시 네. 진행은 최고예요. 그래도 고쳐야 될 점을 좀 지적하자면 고쳐야 될 네. 부분은 네. 얼굴이죠. 면상이 면상이 아프리카에서 벗어나기 힘든 면상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진행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상파 용은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홉 번째 참가자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참가자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BJ 소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홉 번째 참가자 소민님의 무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그대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부족했던 내 모습 감싸주며 곁에 서 있었죠. 그대만 생각하며 네, 소민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코트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놀랬어요. 소민 씨 이 곡이랑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예, 떨지도 않으시고 네. 잘하신 것 같고요. 또 브릿지 부분에서 이렇게 성량이 드러나는 부분이 네. 굉장히 좋았어요. 좀
다시 보게 되는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밍의 재발견이었다. 네, 오, 아주 좋았습니다. 극찬입니다. 거기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네. 태훈 씨도 혹시 수입이 절반으로 줄더라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네. 휴방 날짜를 늘리고 데이트를 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방송 버릴 거예요. 아하. 사랑을 위해서라면.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방송을 버리는 건 싫고 네. 다른 플랫폼으로 가자라고 제안한다면 아 여자친구가요? 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항상 꿀보이스 이제 만들어주신 정진우 오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네. 코트 오빠도 좋은 심사평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빠라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가사점 있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우님 오늘 이 순서는 네. 어떻게 결정된 거죠? 예. 항상 순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네네. 왜 나는 맨날 1번이냐 누구는? 나는 왜 2번이냐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쵸? 항상 네. 공정한 네이버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참 좋아하세요 사다리에 참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네. 마지막 참가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림월드입니다 해림월드님 네. 이분은 스타일이 좀 있으세요. 이분은 좀 스타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 애착이 갔던 분인데 작곡가 형이랑은 제가 조금 이게 달랐어요 의견이. 아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탑10으로 올린 경우인데 네. 예, 정진우 예. 씨가 촉이 좋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그 촉이 맞을지 한번 저희가 그런 촉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이 좋기로 유명하죠. 아, 배팅 가시죠. 역배로요? 좋습니다. 자,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을지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그댈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부족했던 내 모습 감싸주며 곁에 서 있었죠 그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이런 나를 안아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 해림 월드님의 무대였습니다 곡에 대한 몰입도가 너무 좋아요 예, 좀 눈 감으시고 이렇게 딱 곡에 대해서 몰입을 하시는 모습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해림 월드님 오늘 마지막 참가자셨습니다 코코카카 자 이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상금 100만원과 KBS 드라마 인기리에 방영 중인 꽃길만 걸어요의 OST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현금 50만원과 그리고 싱글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코트님, 네 어떻게 우승자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코트님에게 드릴까요? 아, 네 제가 한번 하죠. 그럴까요? 예, 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인지? 네. 좋습니다. 좀 쪼아주시고요. 우리 코트님이 발표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일반인분들 두 분 참여하셨는데 예 그런 마음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BJ 것들이 BJ만 뽑는구나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두 분 너무 전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특히 석태 씨 너무 좋았고요. 자, 발표를 좀 할까요? 자, 몇 등부터? 아, 지금 3등부터? 지금 이제 방송이 2시간 반째인데 아직 예. 이해를 예. 못하고 있습니다. 3등은 예. 아니고요. 예, 공동 준우승이기 때문에 유일한 그렇죠. 1등인 1등만 뽑아주세요. 1등만요? 알겠습니다. 예. 자, 1등만 예. 좀만 쪄주시고요. 예. 자, 1등은요. 고성주, 고성주 꿀보이스 시즌 3 아, 좋았어. 1등은요. 축하드립니다. 추르미 씨.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추르미님께는 상금 100만원과 KBS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의 OST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자, 축하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코코카카. 앵콜 하면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남남이란 걸 알지만 저기 역 넘어 아련하게도 자꾸 날 찾아와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흔한 사랑 그 한마디 끝내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없
어째 텅 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